파티로 향하고 있는 마차. 자매 앨리스와 클로이가 타고 있습니다. 베르디의 가문은 모든 재산을 탕진해 빚더미에 앉은 상태였고, 그런 가문을 구하기 위해 동생 앨리스는 남편을 찾아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반면 언니 클로이는 절름발이라 그럴 형편이 못됐고, 동생에게 미안해합니다. 그런 언니를 위로하는 앨리스. 이번 파티는 소문이 안 좋은 티세 공작이 주최하는 자리였습니다. 3년 전 전쟁 때 베르디의 자작은 티세 공작을 도와줬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초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전쟁 당시 후퇴한 상황에서도 병사들의 사기를 단번에 올리는 티세 공작. 창문으로 티세 공작의 멋진 모습을 몰래 보며 가슴 두근거렸던 클로이였습니다. 티세 가문에 도착한 다음날 새벽, 뒷산에 약초를 캐러 나갑니다. 그러다 보게 된 티세 공작. 방해될 듯 싶어서 몰래 뜨려다 눈치를 채고 다가옵니다. 클로이에게 싸가지 없는 멘트를 날리는데요.